이번 시간에는 백스핀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백스핀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많이 치시냐면 공을 왼발 쪽에 많이 놓고 헤드를 많이 열고 이렇게 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왼발 쪽에 놓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을 해서 공을 칩니다. 물론 지금 스핀을 이렇게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연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바로 코스 나가서 써먹는다? 자, 뭐 머리를 칠 수도 있고 뒷땅을 칠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요, 리스크 없이 스핀을 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볼의 포지션을 평소와 비슷하게 둘 거예요. 평소와 비슷한 세팅에 바꿔줄 게 뭐냐면 나의 손의 포지션이에요. 보통 제 손의 포지션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스핀을 걸 때는 손의 포지션을 굉장히 뒤에다 둡니다. 팔도 더 늘어뜨리면서 손목은 많이 세워주고요. 나의 느낌에 이런 좀 어정쩡한 세팅을 많이 해요. 물론 클럽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3-4도 정도 오픈. 그러면 이 왼손이 죽어있죠? 죽어있는 상황에서 백스윙이 올라갈 거예요. 생소하죠? 자, 그리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맞고 죽어있는 상태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잔디를 스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굉장히 바운스로 얇게 쓸려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어프로치는 실수를 줄이면서 스핀은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세팅값을 바꿔주고 손 약간 세우고 왼손이 접혀있고 닫혀있지 않는 앵글을 느끼면서 왼손이 접혀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고 왼손이 접혀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접혀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이 과정 안에서 클럽 헤드는 계속 닫히지 않는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닫히지 않는 앵글을 느끼면서 왼손에 접혀있는 앵글을 유지하는 이런 느낌으로.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큰 스윙이어야겠죠? 이 클럽 오픈하고 왼발 쪽에 놓고 막 이렇게 치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의 세팅값만 바꿔주고 백스윙 때 왼손이 접힌 각, 임팩트 때도 접힌 각, 팔로우 때도 접힌 각, 이런 접힌 각의 느낌만 유지하는 이미지로 공을 친다면 리스크 없이 강력한 스핀을 걸 수 있어요. 이 정말 최고의 방법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접힌 각을 유지를 하면서 팔로우도 접힌 채로 빠져나가게. 잘 맞았어요. 자, 굉장히 소프트하게 스핀 먹일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그 세팅의 변화에 따른 스윙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프로치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스핀 양을 리스크 없이 걸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신경을 쓰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